자,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2014학년도 수시 논술고사에 있어서 주요 대학만 정리하겠습니다. 주요 대학, 상위 11개 대학, 주요 대학의 출제 방향과 대비법입니다. 자, 일단 목차는 수시 논술의 출제 방향, 올해의 출제 방향이고요. 두 번째, 대학별 출제 경향과 대비법입니다. 자, 2014 수시 논술 출제 방향은 첫 번째, 통합 교과형 논술을 유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과 과정의 범위 내에서 출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요 안에 숨겨진 행간의 의미를 읽어내야 대비가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통합 교과형 논술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대다수 대학들이 통합 교과형 논술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시문에 있어서 주어진 글입니다. 제시문에 있어서 인문사회 분야의 제시문은 기본적으로 출제를 하겠다. 그리고 도표나 통계 자료, 그리고 수리문항, 영어 제시문도 출제한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통합교과니까 이제 이건 영어 과목과 수학, 그리고 사탐의 도표 통계 자료, 이런 것까지 포함한 걸 출제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있죠. 통합교과형 논술 채택 대학입니다. 보통 인문사회 일반은 서강대, 한양대가 대표적인 예인데 대부분의 대학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도표 통계 자료를 같이 내는 대학이 연세대가 제일 중요한 대학이고, 그 다음 성대, 건국대, 국민대, 이화여대, 서울여대, 숙대, 인하대 이런 대학이 도표 통계 자료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문제는 도표 통계 자료는 정답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내야 됩니다. 읽어내지 못하면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정확한 독해가 필요한 겁니다. 사회 현상의 정확한 독해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탐에서 나오는 사회 문화나 경제에 나오는 그런 도표 자료 해석 문제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탐에서 나오는 것은 선택지이기 때문에 다섯 개 중에 틀린 거 고르거나 맞는 거 고르는 겁니다. 그건 쉽습니다. 그런데 논술에서는 그 선택지를 자기가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들어내서 풀어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련의 규칙에 의해서 도표 통계 자료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규칙, 바로 통계학의 원리들입니다. 그러니까 통계학은 고등학교 과정에 안 배우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 모르죠. 하지만 채점은 이 도표 통계 문제 채점은 통계학 교수들이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통계학적 용어를 사용하면 훨씬 유리해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가가 아니라 정가 추이, 추세 이런 말들을 사용한다든가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라는 말을 정확히 사용해주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리문항에서는 고대, 한양대, 중앙대, 한양대 상경 이렇게 했는데 아까 보셨죠? 수리적 추론과 수리논술 두 가지로 나뉘어서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영어 제시문이 있던 학교들입니다. 영어 제시문은 이제 겁먹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쉽게 나오니까. 자, 다음 교과 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된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건 뭐냐? 교과서에서 출제되는 거 맞습니다. 제시문 씌워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교과서가 몇 종입니까? 2종이 아니고 16종이 넘습니다. 국어 교과서만 16종. 그것도 과목별로 쭉 있으면 교과서만 100개가 넘습니다. 자, 게다가 그냥 쉬운 예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출제된다 그러는데 자연계를 예를 들면 자기가 선택과목을 화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물 교과서에서 출제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미가 없죠? 사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탐 과목이 몇 개입니까? 여러 개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곳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시문이 쉽게 출제된다는 것은 읽어서 독해가 된다는 뜻인지 내가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제시문의 난이도는 낮아지지만 답안의 작성 분량도 낮도록 하지만 그것이 보편적이고 친숙한 주제를 활용할 뿐이지 학생들한테는 그게 쉽진 않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주제보다는 새로운 시각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주제는 잘안 나오지만 기존의 시각을 다르게 볼수 있는 그걸 해석하라고 합니다. 다음에 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논술 출제 정도는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고 철학적이고 현학적인 건 출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평가의 객관성인데 자, 이게 이제 아주 이중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답안의 창의성이죠. 창의적인 답안. 그런데 평가는 객관성을 확보하겠답니다. 아,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데 창의적인 답안을 높이 평가한대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뭐냐?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되 그것은 답안의 창의성입니다. 즉, 논술의 답은 몇 개다? 한 개가 아니라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논술의 답은 이쪽에서 볼 때는 이게 답이고 저쪽에서 볼 때는 저게 답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면사고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지시문의 요구사항과 조건에 충실해야 된다. 이게 평가의 객관성입니다. 지시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명령하는 겁니다. 뭐 비판하라, 분석하라, 요지를 밝혀라. 이게 지시문이고요. 그 다음에 조건. 조건은 제시문 가에 근거해서 제시문 또는 나와 다를 비교하라. 이런 것들이 조건입니다. 다음에 대학별 출제 경향입니다. 일단 연세대와 고려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세대는 2006년부터 다면사고형을 출제하는데 다면사고형의 핵심은 하나의 문제에서 다양한 답이 나오는 게 목표입니다. 답은 여러 개다. 그런데 독해력을 측정하는 영역은 모범 답안이 존재합니다. 이게 평가의 객관성입니다. 그러니까 독해력을 요구하는 부분은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견해를 전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이건 창의성 영역입니다. 그래서 영어 한문 제시문은 출제하지 않지만 올해부터 뭘 출제합니까? 수학, 과학, 통계 제시문이 출제됩니다. 수학, 과학, 통계 제시문. 어디서요? 인문계에서. 자,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그겁니다. 뭐냐면 국어 영역에서 독해 시험 칠때 비문학 영역에서 제일 어려운 제재가 과학 제재가 나오면 애들 얼어버립니다. 긴장합니다. 인문계 애들. 근데 그걸 제시문으로 출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대비하는 방법은 지금부터 비문학 공부를 할때 과학 영역이 나오면 그걸 논술 제시문이라고 생각하고 각 단락별로 소주제문을 뽑아내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 연습들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올해 출제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뭐 수학이 나올 것이다, 과학 제시문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점을 치지만 제가 볼 때는 통계 제시문이 나올 겁니다. 왜냐? 통계학과 교수들이 출제합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통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학이. 자, 그 다음에 연세대는 교과서 내에서 출제한다고 그랬고 제시문 난이도는 낮았습니다.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왜냐하면 재작년의 문제하고 작년의 문제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엄청나게 독해가 쉬워졌습니다. 독해가 쉬워졌다고 해서 학생들이 다잘 푸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합격하는 애들은 퍼센티지가 있죠? 상위권 몇 프로만 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안에서 차이기 때문에 제시문이 낮아졌다는 것은 합격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일단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독해가 쉬워진 만큼 제시문의 입장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개념을, 비교 기준을 잘 세워야 됩니다.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연세대는 비교가 관건입니다. 자, 두 개념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논제, 즉 비교하는 문항이 잘 나오는데 자연미와 인위성의 관계, 이렇게 대립항, 낙관성과 현실의 인식의 관계, 이게 이제 작년 기출 문제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대립항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대는 독해력을 측정하는 영역은 07 학년도 이후에 요약형의 단일 문제가 꾸준히 출제되었습니다. 제시문의 요지를 밝혀라, 제시문을 요약하라 이렇게 출제되다가 이때는 문항이 세 문항 출제될 때였습니다. 첫 번째 1번이 요약형이었습니다. 제시문의 길이가 한 3천자 되는 것을 400자, 500자로 요약하라는 게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험 시간이 너무 길고 수험생들한테 부담이 된다고 해서 시험 시간을 줄이면서 논술 문제를 두 문항으로 줄이면서 언어 논술 문제가 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2013학년도에서는 요약형 논제가 약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요약의 성격이 묻어나는 비교형으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안에, 비교 문제 안에 요약의 성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 분석형 문제가 강화된 것뿐이고 요약형 문제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뒤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고려대는 아까는 이제 독해력 영역이라고 했죠. 객관적 평가 기준이고 지금은 창의력의 평가 기준입니다. 창의력은 견해 제시형에서 출제된다고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라, 입장을 논술하라, 견해를 밝혀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게 창의적 영역입니다. 자, 그리고 그와 더불어 설명형 논제도 꾸준히 출제됩니다. 설명하라, 해설하라, 논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 표로 비교해 보면 연세대와 고려대는 자, 두 개의 대학은 하나는 수능 이전, 하나는 수능 이후입니다. 자, 그리고 계열은 이렇게 인문계, 사회계 이렇게 나누고 있고, 연세대는, 고려대는 인문 A, B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 오후로 나뉘지 학과의 구별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에 인문계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인문학적 주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계는 인식의 낙관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3학년도 작년도 이전 문제는 연세대도 인문계열이든 사회계열이든 그 계열의 특색 없이 그냥 한 문제는 언어논술 문제, 한 문제는 자료해석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조금 변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나올 때 도표 그래프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 아예 그림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림 문제, 그림을 해석하는 문제가 나왔고 사회계열에서는 도표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계열별 경향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려대는 시간의 차이만 있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인문계 A는 상품화, B는 평판에 대해서 제시문의 개수 똑같이 4개씩입니다. 다음에 문항도 똑같이 두 문항인데 여기서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이제 결판을 내려야 됩니다. 어떤 결판이냐면 연세대는 한 문제가 언어논술 문제고 한 문제가 자료해석 문제라고 했습니다. 통계 자료해석 문제. 그 다음 고려대는 1번 문제가 75점짜리 언어논술 문제고 2번 문제가 25점짜리 수리논술입니다. 여기서 차이 나는 게 통계 자료와 또 뭐라고요? 수리논술이라고. 그러면 고대를 갈까 연대를 갈까 이렇게 결정하는데 이거는 저는 고대가 좋아요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뭘 잘해야 된다? 수학을 잘해야 돼. 고려대는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자, 고대에서 수학 문제 한참 어려울 때, 즉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인문계에서 수리논술을 봤는데 수리논술 응시자의 80%가 0점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상상이 안 가요? 0점? 80%가 0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대 수리논술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국감에서 엄청 까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쉽게 출제했습니다. 학생들 이제 대부분 풀 수 있다고 그래요. 물어보면 이래요. 풀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냐? 이렇게 눈으로 보면 이렇게 풀립니다. 근데 손으로 보면 안 풀려요. 이게 고대 수리논술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수학에서 인문계 학생들이 수학에서 1등급, 2등급 안에 들지 않으면 3등급인 상태로 고대 수리논술 문제 풀었을 때는 별로 성산이 없습니다.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경우는 차라리 연대 올인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기본적으로 탄탄하다 그러면 고대 갔을 때 성산이 있습니다. 아니면 덜러리합니다. 덜러리. 자, 그걸 판단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시험 시간은 요건 2시간이고 요건 100분입니다. 둘 다 원고지에 기초하고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고려대는 글자 수가 1번 문항 언어 논술은 900자 플러스 마이너스 50자에서 엄밀하게 주어집니다. 글자 수를 지켜줘야 됩니다. 감점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격 사유도 됩니다. 그러니까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넘치면 아예 채점을 안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수리 논술은 글자 수 제한 없고 테두리 있는 선까지만 허용합니다. 그런데 연세대는 두 문항 다 천자 안팎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자 수가 되게 유동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허용폭이 넓어요. 800자부터 1500자까지 사이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글자 수에 대한 감점이 별로 없습니다. 800자 이하는 감점합니다. 1500자 넘으면 감점하고 채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 800자에서 1500자, 요 천자 안팎이라고 되어 있지만 글자 수에 대한 폭이 굉장히 넓다는 거. 허용치가 높습니다. 넓어요. 자,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대학입니다. 한양대, 서강대, 성대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2014 모의 논술을 발표한 대학들을 이제 참고하겠습니다. 한양대 단일 논제로 한 번에 1400자를 그냥 쭉 밀고 가는데 여기서 특징이 있습니다. 요즘 논술 경향은 되게 짧아요. 글이 막 500자로 써라, 600자로 써라. 이게 경희대가 그래요. 중앙대도 그렇고. 그런데 연고대는 거의 1000자 정도 되죠. 그런데 한양대는 1400자로 쓰되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글의 완결성이라고 되어 있죠. 완결된 글은 뭐냐면 서론, 본론, 결론을 쓰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기타 대학들 500자, 600자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500자 쓰는데 서론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다. 쓸 필요도 없습니다. 본론형 논술입니다. 나머지 대학은 전부 다 본론형 논술인데 한양대는 글의 완결성을 중시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한양대 인문계열, 사회계열에서는 서론, 본론, 결론의 글을 구성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와야 됩니다. 그런데 한양대 상경계열은 수리문항이 출제되고 이게 1400자가 아니라 언어논술은 700자짜리가 출제됩니다.
700자짜리 논술이 출제됩니다. 글자 수가 작아요. 다음 서강대입니다. 2014 모의 논술로 이제 뭐가 나왔냐면 친숙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친숙한 주제. 주제는 친숙합니다. 뭐 죽음 친숙하죠. 자, 이런 주제가 나옵니다. 철학적 주제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시문의 난이도는 제법 높습니다. 가끔 독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자, 문항 1 보면 가의 논지를 밝히고, 논지를 밝히란 말은 요약하라의 뜻이에요. 요약하라. 그 다음에 다른 제시문을 활용해서 반론을 제기해보라. 반론 제기하는 겁니다. 반론 제기는 어디서 나오는 출제 경향이냐면 로스쿨 아시나요? 네. 로스쿨 입시에 논술이 있습니다. 거기서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라. 이게 논술 문제입니다. 로스쿨의 문제. 그런 경향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강대 논술은 제법 높은 수준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항 2 보면 도표와 그래프 자료 해석. 자, 이제 서강대에서 뭐가 나와요? 도표 그래프 자료 해석을 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출제 안 했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딱 출제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상경계열에서. 그러다가 이제는 나온다고요. 산업혁명 이후 삶의 질의 변화를 추론하는 영역이 나옵니다. 도표 그래프가. 그래서 이건 정답이 있습니다. 도표 그래프는 정확하게 해석해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두 개의 상반된 이론 중에서 어떤 이론을 지지하는지, 이렇게 지지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지지할 수도 있는데 그걸 추론해내는 겁니다. 자, 성균관대는 출제 형식이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이미 5, 6년 동안 계속 출제 패턴이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올해 변형한다고 했지만 변형 안 하고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두 개의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번과 3번 문제는 자료 분석 문제, 자료 해석 문제가 나오는데 50점 배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문항이 출제되는데 각각 25점에서 30점씩 배점 되어 있고 문항 2번과 3번 이 두 개는 자료 해석 문제가 나옵니다. 통계 문제. 그래서 어떤 입장을 자료를 분석하고 두 개 충돌된 입장을 중에서 하나를 지지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견해 제시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에 입장이 대립될 수 있는 주제를 선호하는데 매체 결정론과 매체 도구주의, 매체가 결정한다는 결정론과 도구주의 또는 경쟁과 협력, 이론론과 다원론 같은 두 개 상반된 개념으로 딱 나옵니다. 제시문 개수가 4개 또는 5개 나옵니다. 4개 나올 때는 2개 고르기가 쉬운데 5개 나오면 이제 헷갈립니다. 어떤 걸 2개, 3개 해야 될지. 그래서 성균관대 문제가 이렇게 조금씩 진화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4개를 냈더니 몇 년 4개 냈더니 애들이 다 구분해요. 그래서 하나 더 집어넣어서 5개 만들어서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5개 또 6개를 만든 적도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4개에서 5개 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그림표, 사진 같은 자료를 선호하고 특징은 요거 중요한 특징입니다. 형식과 분량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냥 밑줄 친 그 대학 노트에다 그냥 쓰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지 형식이 아닙니다. 글자 수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제한 없이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길게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2시간 동안 네 문제를 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한 문항당 쓸 수 있는 글자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1시간 동안 1000자 정도 씁니다. 그러니까 2000자가 되고 한 문항당 500자 이내로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한 400자 정도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평상시에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표로 비교하면 이제 계열 구분이 이렇습니다. 인문, 그다음에 인문 사회, 그다음에 인문 상경. 이렇게 여기 4년제 상경 계열은 수리 논술이 나온다는 거. 그다음에 인문 1은 진로 선택의 난점, 인문 2는 기후 변화 관련 위험에 대해서 나왔고. 자, 제시문 개수입니다. 2개에서 3개 나옵니다. 자, 수강대 보시면 인문 사회 계열의 문항 1번은 노동의 의미, 문항 2는 경제 성장과 삶의 질. 그리고 인문사회에서 제시문 개수 6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인문에서 매체 결정론과 도구주의 제시문 개수 4개. 그래서 통상적으로 제시문 개수가 한 4개를 전후로 해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항수는 대체적으로 한양대, 서강대는 두 문제죠. 상경계열 두 문제, 한양대는 한 문제, 서강대는 두 문제, 성대는 네 문제. 시간은 2시간입니다. 통상적으로 2시간입니다. 다들. 자, 그 다음에 글자 수가 있습니다. 글자 수가 있는데 서강대 보시면 문항 1번은 글자 수가 800에서 1000자, 그 다음 문항 2는 1300에서 1500자죠. 통상적으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600자에서 800자짜리 연습을 하면 됩니다. 평상시에 이런 작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600자에서 800자짜리 연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천자짜리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천자는 연고대가 천자짜리. 그 다음에 1400자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한양대와 서강대 문항 2번, 여기 1400자가 됩니다. 그래서 600자와 800자짜리 연습하는 거 하나, 이런 작은 문제 연습하는 거 하나, 천자를 기준으로 해서 연습하는 거 하나, 그다음 1400자를 기준으로 작문을 쓰는, 완결된 형태를 쓰는 연습 하나,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패턴으로 준비하시면 모든 논술 문제는 글자 수 맞춰서 쓸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화여대와 중앙대입니다. 자, 이화여대는 수능 이후에 논술고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렇죠? 올해 형식적인 면에서는 2013학년도와 동일하고 하나의 주제로 묶인 여러 개의 지문을 놓고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첫 번째 1번 문제 못 풀면 앞으로 계속 풀수 없게 됩니다. 요게 이화여대만 그런가? 시립대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창의력보다는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독해력이 바탕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논증력이라고 해서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적절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력을 중시하고 있고, 자, 인문계열 1에서는 영어 제시문을 출제한다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중앙대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문제 1번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 제시문의 입장을 비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 문제가 나온다고요. 나중에 다 정리를 하는데 일단 비교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 문제 2는 한 관점을 기준으로 다른 관점을 비판하게 합니다. 자, 보세요. 비교, 비판 나왔죠. 그러니까 비교하고 비판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 견해를 세게 합니다. 비교, 비판, 견해. 요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항은 독립적인 수리 문항. 주로 수리적 추론 문제가 나옵니다. 수리적 추론. 문제는 수리 논술보단 쉽고, 그 다음에 자료 해석보다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부 학생들은 이거 잘 문제 못 풉니다. 그래서 중앙대를 이게 먼저 중앙대를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가고 싶다가 아니라 이 문제, 이 수리 문제를 풀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먼저 이거부터 풀리게 해보세요. 중앙대 간다 그러면 기출 문제 뽑아서 풀어보라고. 풀수 있겠니? 풀수 있다 그러면 보내는 겁니다. 아니면 가봤자 소용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화여대와 중앙대 있으면 둘다 수능 이후에 보니까 집중되겠죠? 근데 중앙대는 수능 치고 이틀 만에 또는 3일 만에 치고 이화여대는 열흘 뒤에 칩니다. 열흘 뒤에. 자, 그래서 인문계열 1, 2, 인문사회, 경제경영 여기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인문계열 1, 마음과 뇌의 관계. 그 다음에 인문계 2, 국가 권력과 감시체계. 그러면 인문 1과 2의 구별 기준 아시겠죠? 이거 뭡니까? 인문계열이고 이거는 사회계열이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변화의 양상과 원인 해서 공통적으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제시문 개수 8개, 7개. 자, 이화여대와 중앙대 특징 보세요. 제시문 개수가 어때요? 많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독해를 빨리빨리 해내야 됩니다. 독해력이 관건인 학교입니다. 두 군데다. 독해력이 관건입니다. 다음에 문제수는 3문제, 3문제. 시험 시간 100분, 120분. 자, 이화여대 노트 형식이죠? 무슨, 뭘 의미하죠? 글자 수의 제한이 없음. 자유롭게 쓸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중앙대는 원고지. 글자 수 명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물론 이화여대는 문항별로 답안지 길이가 맞춰져 있어요. 요 칸이 있습니다. 요칸 안에 쓰도록 합니다. 1번 문항은 요칸 안에, 2번 문항은 요칸 안에 쓰도록 합니다. 그래서 7줄, 8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중앙대는 문항 1번은 500자에서 520자. 자, 보세요. 이거 재밌습니다. 몇 자라고 되어 있어요? 폭이 너무 좁죠? 그러면 엄밀하게 뭘 한다? 글자 수로가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글자 수 안에 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요 기법은, 마인드맵핑으로 개요 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방법 중에서 마인드맵으로 개요 짜기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대로 하면 글자 수 안에 딱 맞춰서 개요를 짤수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540자에서 560자. 500자에서 520자. 장난치는 거죠? 20자. 폭이 그래요. 딱 맞게 써야 됩니다. 자, 경제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3번 문항은 수리적 문제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이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통상적으로 한번 보세요. 요거 세 문항 나오는데 글자 수 합치면 얼마 정도 됩니까? 1600자 정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2시간 동안 시험을 치면 1600자에서 2000자 정도 쓸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대는
2000자를 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대는 1600자 정도 쓰게 하는 겁니다. 다음에 경희대, 외대, 시립대입니다. 올해 이제 주목되는 게 경희대가 주목됩니다. 왜냐하면 최저 등급을 많이 낮췄기 때문에, 심지어 우선 선발의 등급도 많이 낮췄기 때문에, 그 최저 등급 정리표는 제가 제 메가스터디로 오시면 메가스터디 안에 게시판에, 제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경희대는 최저 등급을 낮췄기 때문에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 그래서 주목됩니다. 올해 경쟁률 올라갈 것이고, 웬만하면 이제 수능 체제를 맞추기 때문에 논술이 중요한 대학이 될 겁니다. 자, 수리 포함이 됩니다. 사회 계열의 이건 수리적 추론입니다. 수리적 추론. 답안 작성 분량은 줄고 있습니다. 인문 예체능계 문항수가 세 문항에서 두 문항으로 준게 올해의 특징입니다. 부담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논제 1에서는 분류 요약입니다. 그 다음에 논제 2에서는 인문계열에서는 대안 제시형, 그 다음에 사회계열에서는 평가형인데, 평가형이란 말은 그냥 비판하라 이런 뜻이요. 비판형입니다. 다음에 사회계열 논제 3에서는 수리 문항이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사회계열 문항이 몇 문제예요? 세 문제. 인문 예체능은 두 문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외대는 문제틀이 딱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문제 A와, 자, A 제시문과 B 제시문은 영어 제시문. 그러니까 영어 제시문이 두개 나옵니다. 두개 나오고, 제시문 A와 B의 공통 논제를 우리말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A, B의 요지를 각각 서술하라 해서 A를 요약하는 거, B를 요약하는 거, 이렇게 요약하기 시킵니다. 영어 독해력을 측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보시면 A와 B를 활용해서 자료 1, 자료 2를 분석한다. 즉, 자료 분석입니다. 자료 분석, 자료에서. 도표 통계 분석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좀 감이 안 오실 텐데, 이런 말입니다. 그냥. 자, 통계 수치가 있습니다. 통계, 사회적 통계, 사회 통계가 나옵니다. 어떤 그래프나 통계가 이렇게 나와요. 통계가 이렇게 나오면 이 통계 데이터 값, 이게 종단 값과 행단 값에 이렇게 2005년, 2006년, 2007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문항들이 나오고, 그것의 데이터 값이 쭉 나옵니다. 자, 이걸 해석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 쟁점이 남아, 선호, 사상이, 자, 감소하고 있다. 이걸 뒷받침할 수 있냐? 즉, 여아 낙태가 없어졌다.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어떤 데이터를 쭉 읽으면 남아선호 사상이 없어지고 여아낙태가 행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데이터를 쭉 읽으면 이거 여전히 여아낙태를 하고 있다는 걸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론이, 상반된 이론이 존재하고 이 데이터를 읽어서 이걸 지지하는 거다, 이걸 반박하는 거다,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자료 해석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리고 비판형, 견해 제시형, 대안 제시형, 분석형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요걸 이제 시립대는 A형과 B형으로 나눠서 실시하는데, 제시문의 논지를 정해진 분량, 250자로 요약합니다. 요약을 일단 하고 난 다음에 비교, 분석하게 합니다. 문항 2는 도표, 도표 자료 해석입니다. 자, 문항 3번은 쟁점을 파악하고 제시문의 논거를 활용해서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세트형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 뭐냐면, 1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2번, 3번을 해결 못합니다. 이게 단계적으로 스텝형으로 되어 있다고. 이게 어디가 그러냐? 아까 봤듯이 외대가 A, B의 공통 논제를 해결 못하면, 이걸 독해를 못하면 그 밑에 걸 독해가 안 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 꼬이면 그냥 계속 꼬이도록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시문 독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밑에 대학으로 갈수록. 다음에 문항 3번 보면 쟁점을 파악하고 제시문의 논거를 활용해서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견해 제시형이 나옵니다. 견해 제시. 그러니까 잘 보면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와요? 요약이 나왔죠? 그다음 비교가 나왔죠? 그다음에 제시문을 해석하는 거죠. 해석하는 거. 해석은 설명이에요. 그다음에 평가하는 거 있죠? 평가는 비판이라고 했죠? 그리고 다시 견해 제시, 주장하는 게 나와요. 이게 논술의 세트입니다. 이렇게. 이게 논술의 세트인데 이게 한꺼번에 다 나온다고요. 자, 이렇게 보면, 자, 경희대 보시면,
인문 예체능계 사회계 구분되어 있고, 인문 예체능계는 공동체 속의 인간의 개인의 존재 양상, 사회계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그래서 계열별의 문제가 나옵니다. 자, 계열별로 나눠져서 인문계답게 개인과 공동체 이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계열답게 복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에 외대 보시면 이건 과별로 이렇게 나눠놨죠. 그래서 정체성, 소통, 그 다음 우선순위, 규제 이런 식으로 출제됐고, 실입대 보면 대상의 인식, 개인에 대한 규제 이렇게 나왔고, 제시문 개수가 5개에서 6개 정도 되죠. 제시문 개수가 이게 하위권 대학일수록 지금 많죠. 근데 더 밑으로 내려가면 더 줄어듭니다. 또 자, 여기서 문항수는 2개, 3개, 3개, 3개 이렇게 돼 있고, 시험시간 2시간입니다. 다 원고지 형식이고, 글자수 잘 보세요. 외대 보세요. 몇 자입니까? 400자, 600자, 800자.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게 600자에서 800자로 준비하면 되는 거죠. 600자 연습을 하시면 글 줄이면 400자 됩니다. 600자가 기준입니다. 600자에서 800자 연습을 많이 하시면 분량을 한 달락 적게 쓰면 400자예요. 한 달락 많이 쓰면 1000자가 됩니다. 그래서 논술의 기본 연습 패턴은 600자에서 800자 사이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서울시립대는 600자 내외, 그 다음 400자 내외, 그 다음 1000자 내외. 그러니까 패턴이 600자에서 800자 준비하고 거기서 한 달락 줄이면 되고 한 달락 더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패턴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경희대 500자, 600자, 그 다음 1000자 이렇게. 그래서 1600자, 1800자 이렇게 되는 거죠. 1600자. 여기 보시면 500, 700, 600, 400, 600, 이거 1500자, 1600자 되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1600자에서 2000자 사이에 2시간 동안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논제 유형에 따른 대비법입니다. 아까 뭐 요약형, 비교, 분석형, 평가형, 견해 제시형, 뭐 자료 분석형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논술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논술의 시작은. 그리고 논술의 끝은 여기인데, 일단, 요약과 비교에서 논술이 시작됩니다. 요약과 비교에서. 자, 일단 비교를 하면 제시문 가와 나를 비교하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보입니다. 그럼 차이점이 보이면 한쪽에서 다른 한쪽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나니까 한쪽에서 비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판하라 논제가 나와요. 비교, 비판하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나서 비판하다 보면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하고 문제점이 보입니다. 문제점이 보이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대안. 문제 해결형이죠. 지금 이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대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의 견해,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비판에서 견해가 나올 수도 있고, 아까 문제 보셨듯이 비교하고 비판해라,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쓰라. 이런 식의 문제 보셨나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문제 패턴은 비교, 비판, 견해 제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렇게 돌고 있는 대학이 있다고요. 출제를 하면 비교, 비판, 대안 제시 또는 비교, 비판, 주장 이런 식으로 견해 제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대표적 연세대가 이런 유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약을 하면 제시문의 내용을 쫙 요약하면 개념이 딱 잡힙니다. 그 제시문 가가 말하고 있는 개념이 딱 나온다고요. 그 요약을 하고 나면 설명을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설명하라. 그 개념에 맞춰서 제시문 가의 개념에 맞춰서 제시문 나다를 설명하라. 근데 그게 만약에 데이터, 자료로 주어져 있다면 자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자신의 견해를 밝혀라. 이런 식으로 출제됩니다. 이렇게 밑으로 도는 대학이 고대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요약, 비교, 비판, 대안 제시, 설명, 주장 요 여섯 가지 문제 패턴만 연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논술을 어렵게 공부하지 말라 이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논술은 자신의 생각, 주장과 그 다음에 근거를 쓰는 겁니다. 주장과 근거를 쓰는 건데, 요 주장은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창의성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창의력의 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근거는 바로 객관성을 테스트하는,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객관적 평가. 자, 주장은 내 생각을 쓰는 게 맞습니다. 내 생각을 쓰는 게 맞는데, 근데 거기에 해당하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제시문에서 나와야 됩니다. 제시문. 주어진 글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배경 지식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일부. 그런데
제시문에 기초하지 않은 배경 지식에 기초해서 논술을 쓰면 그냥 100%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객관적 영역, 즉 독해력 영역 있죠? 이 독해력 영역에 있어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배경 지식에 의존한 논술, 즉 어디 논술학원 가면 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시 답안 그대로 외우라고 합니다. 외워서 쓴 논술 다 떨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07년도에 2007학년도 수시에서 서강대 수시가 유명합니다. 서강대에서 뭐가 나왔냐면 개발이 중요하니 환경 보전이 중요하니 이런 논제가 떴습니다. 어떤 게 중요하죠? 둘다 중요하죠? 그래서 학생들은 답을 어떻게 썼을까요?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답을 썼습니다. 응시한 애들이 3,700명이 응시했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답을 낸 애들이 2,000장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떨어뜨렸습니다. 전부 다 떨어뜨렸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 왜 떨어뜨렸을까요? 교과서에 나옵니다. 한국 지리 교과서에 나옵니다. 사회문화 교과서에 나옵니다. 애들의 배경 지식 똑같았죠. 심지어 제시문과 무관하게 뭐야? 지속 가능한 개발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적어내야 됐습니다. 외웠어. 그거 다 떨어뜨린 겁니다. 어떤 애가 붙었냐? 이런 애가 붙었어요. 수석 답안이 뭐였냐? 내가 만약 서울시장이 된다면 이렇게 시작하는 애가 있습니다. 창의적인 영역이죠. 그리고 제시문에 맞게끔 썼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끌어와야 됩니다. 제시문에 기초해야 됩니다. 자, 이 말을 하면 어머니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배경 지식은 필요 없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학원 가면 배경 지식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배경 지식이 필요 없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제 답은 이겁니다. 여기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주관적 영역이 있습니다. 주관적 영역. 그리고 객관적 영역이 있습니다. 주관적 영역은 창의성의 영역입니다. 객관의 영역은 독해력의 파트입니다. 그럴 때, 이 100%, 배경 지식 100%를, 이게 배경 지식이 0%, 그 다음에 독해력이 100, 이렇게 해서, 여기는 객관적 영역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건 제시문입니다. 제시문. 제시문을 100% 활용하는 겁니다. 요약, 비교, 비판, 이런 논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약형 논제일 때, 요약형 논제일 때는, 여기에, 요약에 보이죠? 주관의 영역은 0% 사용합니다. 주관의 영역 0%. 뭐만 들어와야죠? 제시문만 활용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학생들을 가르칠 때 뭐냐면, 이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은 이 주장과 근거 사이에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논증이 성립해야 된다, 논증. 그래서 논증력을 평가합니다. 논증력을 평가하는데 논증은 논리적인 증명입니다. 이걸 잘 하려면 주장과 근거 사이에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아주 논리성이 성립해야 돼요. 논리적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우는 논리가 뭐냐? 귀납법, 연역법, 주로 삼단논법이 연역법 중에 하나입니다. 삼단논법, 그리고 변정법, 그리고 유추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이런 거 사용해서 근거를 논리적으로 대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논리학을 가르칩니다. 논리학을 가르치면 일단 뒤로 나자빠집니다. 논술 수업 어려워요 하고 안 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제대로 가르치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한 1년, 여기서 말해서는 12개월 꼬박 쉬지 않고 길게는 2년 걸립니다. 그렇게 가르쳐도 자유자재로 쓰기 힘듭니다. 그래서 논술 한 3년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국영수학에도 바빠 죽겠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만든 게 뭐냐면 논술 문제는 이런 유형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요약의 공식이 있고요. 자, 일단 먼저 비교, 비판. 일단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판하라 해야 돼요. 비판하라. 비판하라 그러면 비판하려고 하면 비판은 나쁜 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장점과 단점을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비판하라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학생들 보고 비판하라 그러면 제시문 가에서 볼때 제시문 나는 나쁘다 이걸로 끝나요. 근데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제
MB를 비판해 봅시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럼 MB를 비판한다. 그럼 MB 전체가 리셋돼야 될, 없어져야 될 존재입니까? 그건 아니죠. 즉, 잘한 점도 있어요.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존재해요.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런데 이 못한 점이 있다면 뭐 4대강을 못했다고 합시다. 자, 또는 어떤 형님 법안 뭐 이런 게 문제라고 합시다. 자, 이러면 또는 이제 언론에 대한 태도가 강압적이었다고 합시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비판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요. 요걸 잡아내야 된다. 비판 기준. 자, 비판 기준이 뭐냐? 비판 기준은 만약에 요 태도가 아주 독선적이었다. 일방통행이었다. 그랬다면 여기서 기준은 뭐냐면 민주적 의사소통이에요. 민주적 의사소통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민주적 의사소통은 위에 상이 있고 하가 있으면 이렇게 하향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의사소통이 돼야 됩니다. 상향식 의사소통. 그런데 이건 봤더니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향식 의사소통을 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비판하라 그러면 필요한 게 뭐냐면 대, 지, 기, 내라는 네 가지 요소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비판을 잘하는 요령입니다. 하려면 일단 비판 대상이 나와야 됩니다. 비판 대상. MB가 비판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지점, 이게 비판의 지점입니다. 비판할 지점. 그리고 비판의 기준이 나옵니다. 비판의 기준, 민주적 의사소통.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이걸 비판하니까 비판의 내용을 만들면 됩니다. 이러면 이렇게 논정, 귀납, 연역 이런 거 안 만들고도 명확하게 정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MB가 문제다 이겁니다. 그 MB의 4대강이나 형님 법안 또는 여론 강압이 문제다. 언론 강압이 문제다. 그랬을 때 민주적 의사소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향식 상향식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향식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고 바로 독재적 정권에 해당한다라고 만들 수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정확히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이 중에서 뭘 빼먹느냐. 가끔 기준 빼먹습니다. 아니면 지점 빼먹습니다. 그냥 MB가 문제예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제시문 가에서 나를 비판하라 그러면 제시문 가에서 비판의 기준을 잡아내고요. 그 다음에 MB가 이게 비판의 대상에 나가 되고 나 제시문 중에 어떤 부분이 비판의 지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비판해 나간다고요. 그래서 이 논증하는 공식을 만들었다고요. 이거는 두 달 안에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달 안에. 요약의 공식 선, 일, 변, 제, 객입니다. 요게 객관화의 원칙인데 요약에서는 객관화의 원칙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 말은 요약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주관이 개입되면 안 되고 자신의 생각 하나도 개입되면 안 되고 제시문을 잘 정리하면 된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비교는 공기대. 자, 공통점과 차이점, 기준 제시, 대칭으로 이제 대립각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비교는 어떻게 되느냐? 비교는 여기 보시면 비교가 있는데 비교는 주관적 영역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시문의 영역이 조금 빠집니다. 즉 주관이 개입된다는 말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기준 제시. 공통점과 차이점은 제시문에서 찾는 겁니다. 제시문 100%입니다. 하지만 기준은 자기가 자의적으로 설정합니다. 뭐에 따라서? 논제에 맞추어서. 논제에서 요구한 기준에 따라 자기가 설정하는 겁니다. 기준이 한 개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나옵니다. 두 개, 세 개. 그래서 자기의 어떤 생각, 주관적 영역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이 비판하라인데, 자, 설명하라가 나오고 비판하라가 나옵니다. 설명하라가 이쪽에 해당하고, 그 다음 비판이 이쪽에 들어갑니다. 설명하라와, 그 다음에 비판하라는 것은 같은 라인에 있습니다. 같은 라인에. 이렇게 같은 라인에 있어서 그냥 공식이 대, 지, 기, 내입니다. 자, 설명의 대상, 설명의 지점, 설명의 기준, 설명의 내용을 만들면 되고, 비판의 대상, 비판의 지점, 비판의 기준, 비판의 내용을 만들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안 제시. 대안 제시는 문제 해결을 하는 겁니다. 문제 상황을 주고 문, 원, 기, 추, 구라는 공식대로 하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어떤 문제 상황이 주어집니다. 문제점이 분명히 주어집니다. 제시문에.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 이렇게 하면
자, 학생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점 말하고 대안 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틀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원인입니다. 저 보세요. 자, 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다 좋은데 복부 비만이 문제죠. 자, 그래서 D라인이 문제입니다. D라인. 그럼 이 복부 비만이 문제인데, 그러면 문제가 복부 비만이 문제예요. 그럼 해결책 뭐죠? 밥을 굶어요. 좋아. 다이어트를 하라. 다음에 또요. 운동을 하라. 또요. 수술을 하면 되죠. 수술을 하면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게 몇 개월 처럼 보여요? 5개월? 그럼 출산을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런 것들 보세요. 요런 것들이 해결책이 될까요?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왜 그런지 봤더니, 자, 제가 치매가 걸렸습니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밥 먹었는데, 돌아서면 밥 먹은 걸 잊어먹었어요. 또밥 달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한테 운동을 시킵니다. 과격해지겠죠? 그러니까,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문제의 실태, 원인 분석, 기존의 해법 비판, 추상적인 해결 방향, 구체적인 해결 방법, 이렇게 제시해야 된다고요. 요 차례대로만 제시하면 논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보들도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보들도. 워낙 바보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런 거 가르쳤어요. 귀납, 면역, 변종, 이런 거 가르쳤습니다. 따라오는 애들 몇명 없었어요. 수강생 확 줄어서 고심했습니다. 이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는가? 자, 제가 논술 강사를 지금 14년 차입니다. 논술 강사만 14년 차인데 춥고 배고픈 시절을 다 거쳤습니다. 왜? 이거 하고 있을 때 춥고 배고팠습니다. 못 따라오니까 저 선생님 수업은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기법들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해보니까 안 먹히죠. 아, 틀렸구나. 너는 일단 가라. 그 다음에 애한테 먹히게 하죠. 즉, 수많은 마루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만든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정립된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견해 제시, 주장하기입니다. 주장하는 방법은 주, 이, 사, 제 해서 주장, 이유, 사례, 재주장. 주장, 이유, 사례, 재주장. 또는 주, 이, 반, 제재 해가지고 주장, 이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상되는 반론, 그리고 재반론, 재반박, 그리고 재주장. 이런 형태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논술 공식은 6개입니다. 요 돼지기내가 같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이 6개의 공식만 외우면 연습하는데 2달 정도면 되고 외우면 글을 금방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 제시는 자신의 의견이 더 들어가고 주장하기는 자신의 의견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요게 이제 대칭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논술은 제시문의 독해를 정확히 하고 그리고 배경 지식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배경 지식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사회 탐구의 배경 지식과 사회 탐구와 그다음에 국어 시험 칠때 비문학 지문을 공부하는 정도면 족하고 그리고 제가 나눠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학술 자료가 있습니다. 그 정도만 보면 됩니다. 매주 나눠주는 토피카라는 자료가 있는데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것만 읽어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독해하는 방법은 매트릭스 법이라는 걸 씁니다. 매트릭스 표를 사용합니다. 표를 사용해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냥 제시문을 그냥 밑줄 찍찍 긋고는 두 개의 차이점이 명확하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표를 만듭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 지식은 토픽화만 활용하면 됩니다. 토픽화만 읽고 그 다음에 사회 탐구의 사탐에 공부했던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논증하는 것, 이건 글쓰기에 해당합니다. 논증은 글쓰기에 해당하는데 글쓰기 방법은 요 공식 6가지를 외워서 그냥 적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매트릭스 표와 그 다음에 이렇게 논증 공식, 요두 가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그러면 논술은 문제 없이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약형 문제, 독해력 측정,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겁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설명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6월 모의평가 이후 논술의 대비입니다. 자, 논술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 6월 평가원 점수 이제 내일 나옵니다. 그죠? 점수표 받고 그다음에 인터넷에 제가 최저 등급표 올려놓으면 그거 출력해서 비교합니다. 비교하면 어떤 대학을 갈수 있는지 폭이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논술을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고 작정했다면 6개씩 지원하면 안 됩니다. 딱 폭을 정해야 됩니다. 3개로. 그래서 지원 대학의 범위를 좁히고 최근에 기출 문제를 풀어봅니다. 아까 연세대까지 준비하는데 12주 남았는데 문제가 16개라고 했죠.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신의 기출 문제만 풀어보는데 일주일에 한 편씩 꾸준히 쓰되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서 고쳐 쓰기를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전문가는 누구죠? 저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꾸준히 논술을 준비해오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논술 공부를 꾸준하게 한 학생들은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아, 논술 실력이 늘지 않아서 막 좌절해요. 이럴 경우에는 성장 곡선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게 뭐냐? 시그모이드 커브 이론인데, 자, 이렇게 3단계입니다. 여기서 요만큼의 시간, 1등분,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래서 요 시간이 똑같아요. 요 시간이 똑같고, 3등분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실력이 10% 올라가고, 여기까지 실력이 90%, 80% 변해서 90%, 나머지 실력 10%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처음과 끝이 있는 모든 것은 알파벳 S차처럼 성장을 합니다. 이랬을 때, 자,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우리 생각해보세요. 제가 사랑을 처음 시작했을 때, 과거에 보면, 처음에 한 1년 동안은 그냥 진도가 안 나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다 보니까 개면 적었습니다. 진도가 안 나가죠. 진도 10% 나가는데 손잡고 뭐 이런 10% 나가는데 세월이 너무나 걸렸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도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1년 동안 비약적으로 성장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회가 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논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기숙학원에 가면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막 7등급, 8등급, 9등급 받아가지고 영어 점수를 7, 8, 9 맞아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보겠다고 머리 깎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이렇게 합니다. 영어 공부를 하겠다 딱 작정하고 3일 동안 15시간씩 영어만 공부를 합니다. 3일 만에 지쳐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선생님, 3일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영어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영어 성적이 오르려면 기본적으로 6천 개의 대입 기본 단어를 외워야 됩니다. 거기에 시간이 들어갑니다. 변곡점, 처음 변곡점이 생길 때 10%의 성장이 10%만큼 성장 실력이 성장하기까지 시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시간만큼은 쫙 성장합니다.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술은 국영수보다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실력이 변하는 변곡점이 한 석 달 만에 발생합니다. 석 달 걸려야 됩니다. 석 달 동안 매주 꾸준하게 논술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10% 성장할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잘 참고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만 실력의 변화가 생깁니다. 자, 여기까지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처음 바뀌어 논술 강의를 들으면 강의가 참 좋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제 강의를 들으면 정말 좋은데 말로 표현할 수 없네. 이렇게 하십니다. 세 번째 강의는 자신도 모르게 합격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뀌어 강의였습니다. 고맙습니다.